안녕하세요. 이번 주 성경 공부는 지난번에 이어 출애굽기 퀴즈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 아래 도착하였고 그곳 구름 덮인 산에서 천둥과 번개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으며 모세는 거기에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1년에 3번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또한 다른 절기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는 속죄일이며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5절 첫째 달 열 나흔 날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유월절은 무교절 첫날인 14일입니다. 그날은 문 인방과 문 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레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유월절은 14일이며 다음날 15일부터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을 먹으며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 긴박했던 상황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날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키는 명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 날로부터 일곱 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는 핵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 단 하루만 지켰으며 그것은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의무와 자원으로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의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3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레 동안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나 풀을 베어다가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지냅니다. 목적은 초막에 살면서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그 긴 여정을 생각하며 제사 드리는 절기입니다. 퀴즈로 들어갑니다. 1번 출애굽기 23장 28절 하나님께서 말벌을 보내어 가나안에서 쫓아내겠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번 출애굽기 24장 1절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3번 출애굽기 24장 1절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은 몇 명입니까? 4번 출애굽기 24장 18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밤낮 며칠을 머물렀습니까? 5번 출애굽기 25장 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예물을 받으라고 하셨습니까? 6번 출애굽기 25장 3절 성소를 지을 예물 중에 어떤 광물이 있습니까? 7번 출애굽기 25장 10절 언약궤는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8번 출애굽기 25장 10절 언약궤를 어떤 크기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9번
출애굽기 15장 17절 무엇으로 속죄판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10번 출애굽기 25장 33절 등잔대의 줄기에서 나온 겨까지 6개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11번 출애굽기 26장 1절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할 실은 어떤 것으로 하라고 하셨습니까? 12번 출애굽기 26장 7절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은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13번 출애굽기 26장 14절 더 만들 두 개의 천막 덮개는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14번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23절 성막을 세우기 위해 몇 개의 널반지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15번 출애굽기 26장 33절에서 34절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6번 출애굽기 26장 36절 성막 어귀를 가리는 막은 무슨 실로 수를 놓아 짜라고 하셨습니까? 17번 출애굽기 26장 37절 성막의 막을 치기 위해 무엇으로 몇 개의 기둥을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은혜는 목장 되시고 재미있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